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기니 려경입니다. 오늘은 매일 아침에 반복하기 좋은 스트레칭 영상이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한 목과 어깨, 옆구리, 골반까지 시원하게 풀어보는 영상으로 꾸준하게 매일 아침이 아니더라도 몸이 좀 뻐근할 때 가볍게 풀고 싶을 때 함께 움직여 보실게요. 우리 먼저는 양반 다리로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발날을 나란히 내려놓거나 불편하면 발등 하나하나 발목 포개어서 이렇게 앉아볼게요. 엉덩이뼈를 바닥에 지그시 골반의 몸통을 바르게 세워서 불편하고 결리는 부분 없이 척추를 한번 세워봐요. 조금은 굳어있고 뻣뻣한 몸에 숨을 불어넣을게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우리 오른손으로 왼쪽 귀 끝을 터치해 볼게요. 왼손바닥은 왼쪽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 끝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오른손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눌러요. 두 어깨는 바닥을 향해 낮추고 목의 왼쪽 측면을 길게 이완해 볼게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왼어깨 따라가지 않도록 손바닥 잘 짚어요. 우리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 아래를 향해 돌리고요. 오른손바닥 뒤통수 중앙을 맞춰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누를게요. 나의 오른쪽 턱 끝이 오른쪽 쇄골뼈에 붙어있는 상태로 사이드 측면을 이완, 신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돌아오고 오른손바닥 오른 관자놀이를 갖다 대고 서로 밀어볼게요. 머리와 손 서로 밀면서 경추를 조금 더 강화시켜보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손 풀고 좋아요. 손 체인지 왼손 오른쪽 귀 터치 오른손 엉덩이 옆바닥 깊게 마시고 내쉬며 목 스트레칭 왼쪽 귀 어깨를 향해 지그시 두 어깨 끝을 끌어 낮추고 목의 오른쪽 측면을 이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얼굴은 정면 한 번 더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이제 얼굴을 대각선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왼손 뒤통수를 받쳐서 그대로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왼쪽 턱 끝 왼쪽 쇄골뼈 가까이 깊게 마시고 자극 잘 바라보고 길게 내쉬고 오른손 바닥 계속 유지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올라왔다가 이제 왼손 관자놀이 서로 밀게요. 경추 강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돌아와서 척추를 바르게 양손 허벅다리 위로 우리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볼게요. 습관적으로 편안한 깍지 깍지 낀 양 엄지손끝으로 턱끝을 받치고 팔꿈치 모으고 엄지손끝으로 턱끝을 천장을 향해 지그시 들어올리며 얼굴을 천장을 향해 1mm, 1mm 그렇죠. 앞목선을 길게 해볼게요. 엄지손끝으로 밀어내봐요. 뒤통수 등 가까이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약간 허리 오목한 느낌 가슴 볼록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며 턱끝 당기고 깍지 낀 손바닥을 그대로 펼쳐서 뒤통수로 가져갈게요. 깍지 낀 손 그대로 팔꿈치 모으고 이번에 손 뒤통수 서로 밀고 당겨요. 여기서도 경추 강화 서로 밀고 당기고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목 단단하게 길게 마시고 내쉬는 숨 끝에 턱끝을 쇄골로 손바닥 뒤통수 밀어내면서 얼굴을 바닥 방향으로 이때 허리와 등 말림 없이 척추는 곧게 세워진 상태에서 경추만 앞으로 숙여질 수 있도록 깊게 마시고 뒷목 길게 해요. 길게 내쉬고 마지막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우리 그 상태로 몸통을 오른쪽을 향해 돌려서 이마, 정수리를 오른 무릎에 터치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면 왼쪽 엉덩이 무릎 들리지 않도록. 둘, 마지막, 셋. 좋아요.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오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꼽을 왼쪽으로 돌리고 마시고 내쉬며 상체 왼무릎을 향해 숙이고 이마나 정수리를 왼무릎 터치, 오른무릎 엉덩이 들리면 안 돼요. 가능한 만큼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내쉬며 척추 바르게 이제 얼굴 정면 우리 이제 팔꿈치를 좌우로 펼쳐내고 가슴 겨드랑이 활짝 열어내며 얼굴 한번더 천장을 향해 뒤로 쭉 기지개를 켜듯이 마시고 내쉬며 깍지 낀 손을 천장을 향해 쭉 그렇죠 팔꿈치 펼게요 능력껏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 길게 하늘을 향해 뻗어내세요 양팔 뒤로 쭉 넘겼다가 둘, 셋. 가슴 앞에서 깍지를 풀고 그대로 엄지손끝이 발목을 향하도록 손바닥 전체 바닥을 향해 지그시 손목, 손가락 스트레칭까지 허리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배꼽 바라보고 하나, 둘, 최종 새끼손가락까지 바닥 지그시 눌러봐요. 셋, 넷. 마지막 다섯. 우리 최종 여기서 고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바닥 떨어지지 않도록 얼굴 천장을 향해 고개를 넘길 수 있는 분들 한겹 넘겨볼게요. 허리 오목하게 가슴 볼록하게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마시며 턱끝 당기고 내쉬며 손바닥 떼어내고 깍지를 풀고 양손을 탈탈탈 손목 손가락 이완하며 탈탈 털어봐요. 그렇죠. 손등을 허벅지 위로 편안한 느낌, 시원한 느낌 바라볼게요. 우리 그대로 왼다리를 옆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가능한 만큼 엉덩이 한번 들썩 양손 앞쪽 바닥 짚고 골반 엉덩이를 들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움직여봐요. 왼쪽 서해부의 자극을 바라보면서 엉덩이 들썩들썩 그리고 마지막 엉덩이를 낮춰놓고 이제 한손한손 주먹 탑사코 그 위에 턱끝 혹은 팔꿈치는 어깨 아래 바닥에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상체 숙여서 유지해볼게요. 왼쪽 서해부 골반 안쪽에 자극 바라보고 왼발 끝 쓰러지지 않도록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극이 오는 부위 힘을 한번 툭 풀어보고 좋아요.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오고 척추 바르게. 우리 이제 오른손으로 허리 뒤를 받쳐서 허리 오목하게 왼손으로는 나의 왼 발목을 받치고 얼굴 천장 오른 어깨 너무 멀리 바라보며 몸통을 왼쪽으로 가볍게 기울여 볼게요. 가능하면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를 허벅지 위 혹은 무릎 안쪽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이제 오른손끝 어깨 터치, 오른팔을 기옆으로 쭉 뻗어서 오른쪽 엉덩이가 뜨지 않는 선상에서 몸통을 왼쪽을 향해 기울이고 몸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하게 엉덩이뼈 뿌리, 허리 마디마디, 갈비뼈 늑골 마디마디, 겨드랑이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뻗어요. 얼굴 천장까지 볼까요? 몸의 오른쪽 측면 시원하게 뻗어서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시선 바닥 바라보고 마시는 숨이 올라오고 내쉬며 척추 바르게 호흡 이완 허리 등 느낌 척추 느낌 바라보고 좋아요. 우리 이제 두 다리를 다시 양반 다리로 할 건데요. 포개진 발등의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할게요. 발 체인지 하여서 척추 바르게 세우고 자, 이제 가슴 앞에서 깍지도 비습관적으로 한번더 껴볼게요. 엄지손가락 위에 오는 순서가 바뀔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한 비습관적인 깍지를 끼고 손바닥 정면을 향해 쭉 펼쳐내서 허리 등을 동그랗게 말고 턱끝 쇄골뼈로 붙여요. 본인 배꼽 바라보고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등의 모양이에요. 손바닥은 앞으로 멀리, 허리 등은 동그랗게 뒤로 뽑아내듯이 고양이처럼.
그렇죠. 손바닥이 볼록해질 정도로 깍지 손등 서로 밀어냈다가 이제 마시며 허리 오목 가슴 볼록 손바닥 천장을 향해 쭉 기지개를 켜요. 턱끝 당기는 거 유지해보고 가능하신 분은 허리 오목 가슴 볼록 얼굴 천장까지 고개를 뒤로 넘겨보고 그렇죠. 본인의 손바닥 바라보고 허리 근육 등 근육 끌어올리고 가슴도 볼록하게 손바닥 하늘을 향해 뻗어낼게요. 마시고 내쉬며 우리 팔꿈치를 좌우로 구부리고 깍지 풀고 삼지창 모양으로 견갑을 조이고 등을 조여봐요. 다 같이 고개를 넘겨서 유지할게요. 등을 조이고 견갑 조이고 양 팔꿈치 허리대까지 끌어낮추며 등을 강하게 조임으로써 상체 특히 가슴을 볼록하게 하셔야 돼요. 목에 힘을 완전히 풀고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가슴 위로 쭉 허리 약간 오목하게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천천히 턱끝 당기고 양 손등 허벅지 위로 척추 바르게 호흡 이완. 좋아요. 허리 등 목 느낌 바라보고 자 우리 이제는 왼손 끝 엉덩이 뒤 바닥 오른손 등 왼무릎 바깥쪽을 밀어서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비틀게요. 트위스트 시선 왼 어깨 넘어 멀리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내쉬고 시선 오른 어깨 넘어 멀리 고개를 반대로 회전해 볼게요. 오른손 등으로 왼 허벅다리 잘 밀어요. 허리 오목 가슴 볼록 마시고 내쉬며 풀고 돌았다가 반대쪽 오른손 끝 엉덩이 뒤바닥 왼손 등 오른 허벅다리 바깥쪽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비틀고 시선 오른 어깨 넘어 멀리 허리 오목 가슴 볼록하게 왼손 등으로 오른 허벅다리 잘 밀어야 돼요. 마시고 내쉬며 얼굴 반대로 회전 왼 어깨 넘어 멀리 마지막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천천히 양손 풀며 척추 바르게 호흡 이완. 우리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옆으로 펼칠게요. 왼발 등 회음부 앞으로 양손 앞쪽 바닥 짚어서 골반을 한번 번쩍 들썩 앞뒤로 움직이면서 팔꿈치는 어깨 아래 바닥 오른쪽 서회부의 자극을 조금 더 바라볼게요. 그렇죠. 이제 엉덩이뼈 바닥에 내려놓고 팔꿈치 바닥 유지 가능하면 양손 주먹 탑 쌓고 반대의 순서대로 그 위에 턱끝 탑을 쌓아서 올려놔보고 오른쪽 엉덩이 허벅다리 지면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른발 끝은 수직 쓰러지지 않도록 오른쪽 서해부의 자극을 바라보고 최대한 등을 펴고 유지하고 자극이 오는 부위로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상체를 올라오고 이제 왼손으로 허리 뒤 받치고 오른손 본인의 발목을 잡고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 구부리거나 팔꿈치 손등을 무릎뼈 안쪽 바닥에 90도 직각의 형태로 얼굴 천장 바라볼게요. 왼손으로 허리 잘 밀어넣어서 허리 오목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슴도 천장을 향해 뒤집어내듯이 좋아요. 이제 왼손 끝 어깨 터치 왼팔 귀 옆으로 쭉 뻗을게요. 왼쪽 엉덩이 뼈에서부터 손끝까지의 연결성을 느끼고 바라볼게요. 왼쪽 허리, 옆구리, 늑골 마디마디 겨드랑이, 팔꿈치,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 얼굴 천장까지 바라보고 여유되면 왼쪽 측면 완전하게 신전, 이완, 확장 시원하게, 개운하게 뻗어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시선 바닥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며 척추 바르게 호흡 이완. 좋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발바닥을 합죽해 볼게요. 뒤꿈치 회음부를 능력과 바짝 가깝게 발라 아래에서 편안한 깍지 마시는 숨 허리 등을 쭉 펴고 어깨 끝을 뒤로 아래로 뒤집고 가슴은 볼록하게 들어 올려봐요.
무릎이 지면에서 들려도 되니까 허리 오목 가슴 볼록 마시고 내쉬며 펴낸 등을 유지하면서 내려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옆구리에 바짝 붙여서 최대한 천천히 가슴 바닥 가까이 턱끝 바닥 힘들면 이마 바닥 더 힘들면 위에 있죠. 위에서 머물러도 좋아요. 내쉬는 숨마다 1mm 1mm 바닥을 향해 가슴 얼굴을 조금씩 낮춰볼게요. 최종 가능하면 허벅다리 무릎 바닥 지그시 팔꿈치 뼈로 종아리살 허벅다리 혹은 사타구니 닿는 부위를 지그시 눌러봐요. 좋아요. 각자 위치에서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며 무릎을 꼭 끌어안아서 이마 무릎 터치 허리 등 동그랗게 이마 끝 무릎 끝 터치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제 얼굴 정면 바라보고 편안하게 양반 다리로 앉아서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요. 스트레칭 하기 전 그리고 지금의 몸의 느낌을 한번 바라보세요. 편안해진 몸과 맑아진 머리 바라보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가슴과 합장 깊게 숨을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